일단 그동안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세포가 변질됐다는 뜻이다. 세포가 변질됐다는 것은 세포의 성능이 변했다는 거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렇죠? 영어로는 그냥 미국말로는 DNA, 뭐 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세포, 샘플 세포를 하나 보여드리면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것들, 땅콩처럼 생긴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 안에 이 특정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이 세포핵, 이 구멍이 빵빵 난 보라색, 고무풍선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풍선을 가위로 자르면 뭐가 나오냐면, 요런 게 나옵니다. 실뭉치가 나와요. 실이고, 이게 이제 실뭉치죠. 이 실이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이 두 줄이고, 두 줄 사이에, 그렇죠? 요런 물질들이 딱딱 해갔어. 요게, 무선식 구조예요. 이중 나선형 구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나선이죠. 그렇죠. 더 간단하게 하면, 요런 식. 그렇죠. 자, 이중 나선형이고, 그 이중 나선 두 줄 사이에,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 몇 가지 다른 색깔이에요? 네 가지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 네 가지 물질로 이렇게 이 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리면 저런 식이죠. 요게 유전자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해요? 예, 생기. 예. 그래서 진, 선, 미 속에 있는 생기. 이로써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조절이 돼서 그 생기로 우리 유전자들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딱 없어지면, 더 쉽게 말해서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죠, 기절.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그냥 유전자가 올 스탑합니다. 유전자가 딱 스탑하면 어떻게 해? 순식간에 죽어요. 기절. 그래서 이 기가 5분 안에 돌아오는데, 생기가. 자, 그러면 뭐가 안 오면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 생기가 안 오면. 그럼 생기가 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면, 유전자에 안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도 완전히 막힐 경우를 우리는 기절 그래요. 기가 끊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기절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기절해 보신 분 있잖아. 응? 자, 어떤 할머니가 아주 귀여운 외손녀가 있어. 그런데 하루는 딸이 막 급하게 전화가 와서, 엄마! 왜 그래? 그 손녀가 납치를 당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외할머니가 어떻게? 왜 기절해요? 순간적으로 기절해요. 왜? 기가 막혔어. 그러면 그 왜 손녀 딸이 납치돼 갔다 했는데 왜 기가 막혀요? 자,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다? 진, 선, 미로부터 온다. 자, 그런데 딸이 전화를 걸어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너무너무 어떤 소식이다? 악한 소식이다. 자, 생기는 선으로부터 오는데 너무나도 악한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기가 꽉 막힙니다. 그래서 선 속에는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그 악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선에 있던 생기가 못 들어오고 어떻게 꽉 막혀버려. 그러면 길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고 꺼질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너무 어떻게 속았을 때. 그렇죠? 뭐 거짓말,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기는, 생기는 어디 있는 건데? 진선미, 진 속에 있는데. 근데 거짓이 나를 덮치면. 이때까지 내가 완전히 속아 있었구나. 예. 네. 그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속에서 살면 스트레스야. 왜? 스트레스라는 것은 생기가 풍족하게 들어오지를 않는 환경 속에서. 이제 그런 환경을 뭐라 그래요? 나쁜, 뭐라 그래요? 나쁜? 나쁜 분위기라 그러지. 그 악한 분위기, 거짓말이 꽉 찬 분위기, 거짓이 찬 분위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너무너무나 선한,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 더럽고 아니 꼭꼭. 구역질 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져가지고 이게 작동해야 될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유전자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 너무나 진실되다. 아, 이건 진리구나. 또는 너무 고맙다. 너무 선하시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시나. 그다음에 와, 너무 아름답다. 자, 이런 것 속에 살면 우리는 생기를 어떻게 충만하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항상 생기 넘치는 상황에서 유전자는 잘 작동을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는 이 정상세포들보다 더 크고 흉측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얘들은, 백혈구, 면역세포들 중에 특히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처치하는 T세포라는 세포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우리 몸에 각 여러 부위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딱 생겼다 하면 그 암세포가 생긴 부위로 집합을 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 그런데 나 본인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모르고 있는데 T세포들이 쫙 모여들어. 뭐 하려고? 암세포 죽이려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나는 몰라. 나는 지금 하고 자고 있어. 그런데 쫙 T세포가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이제 이 T세포처럼 가장 암세포에 근접했을 때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들이 이렇게 딱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여기도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가장 근접해지면 갑자기 여러분, 요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는 뭘 생산하는 유전자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요 유전자만 착 켜지는 거야.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 이게 희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정말 정말 막말로 하면 귀신 고칼로리죠. 실제로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거 귀신 고칼로리스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염색체고 실뭉치 그 요 부분에 유전자가 켜졌어. 그렇죠. 켜진 부분, 꺼진 부분, 켜진 부분, 꺼진 부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켜졌다가 요건 좀 이따 꺼지고 또 다른 유전자들 켜지고 하는 건데 이 유전자들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조절 상황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서 제목이 뭐게? 고스트 뭐게? 귀신이에요, 귀신. 유령을 고스트로. 귀신. 귀신이 어떻다고? 지인은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유전자 안에 인, 그렇죠? 뭐가 살고 있다? 귀신이 살고. 이 귀신들이 이렇게 조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전자가 시시각각 다른 유전자들이 켜지고 꺼지고 할 도리가 없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인간 의사의 기술로도 이건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귀신 차원이다. 막 이거를 좀 점잖게 표현하면 귀신 차원은 무슨 차원이다? 초인간적 초자연적 초인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설명을 못 해요. 그냥 귀신 고칼로릇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왜 인간의 기술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생긴다고 이 얘기를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 인간이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다. 뭐 유전자 문제니까 그 유전자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알았죠. 그런데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인간 수준이 아니라 귀신 수준이야. 그러면 이거는 초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 초인간적 차원은 그 차원을 우리가 영적 차원이라고 그럽니다. 네,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이면 귀신 차원도 영적 차원이고 그 다음에 누구 차원이 진짜 영적 차원이에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해서 쭉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이중 나선 사이에 이 배열된 네 가지 물질 딱딱 무슨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중 나선형 조립식 구조라 그런데 유전자는 조립이 딱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딱딱 토막토막을 다 잘라 이렇게 빼내면 이게 다 철저히 조립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조립식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이 유전자가 손상이 됐다, 변질이 됐다 하면 그 조립식이란 건 이게 다 부속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질된 부분만 어떻게? 그걸 빼버리고 새 부속품을 갖다 끼면 변질되고 손상됐던 유전자가 따라 새 유전자가 돼버려. 그래서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참 이 뉴스타트를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실뭉치다. 그 이제 우리가 이 실은 이중나선형 구조로 된 뭐예요? 유전자다. 그런데 이 실뭉치가 뭉치를 우리 과학자들은 염색체라고 불러요. 염색체라는 명칭은 참 바보 같은 명칭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뭔지를 모를 때 붙인 이름이라. 아시겠죠? 저 실이 뭘까? 웬 실이 다 있지? 근데 실 뭉치가 있어. 그래서 염색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식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염색을 해야 돼. 왜 염색을 해야 되냐면 이게 뭔지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힘이 염색을 안 하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 다 뭐요? 희미해서 뚜렷한 그 구조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염색을 해야 돼. 그 염색을 하면 그
부위마다 염색을 먹는 그 성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염색이 제일 잘 먹는 게 염색체가 실 뭉치니까 실이 있는 곳이 염색을 어때요? 제일 많이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이 가장 뚜렷하게 염색을 잘 먹는 물체가 있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은 염색체라고 부르자.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염색체를 다시 현미경으로 다시 관찰하니까 실이 나오고 그 실이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아직도 안 바꾸고 염색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한 개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다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배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 T세포가,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찾아가는 것도 설명을 못 해요. 어떻게 T세포가, 암세포가 있는 줄을 알고, 그 암세포 쪽으로 가. 가더니 아주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 가까이 가려고 이제 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가까이 간 저 T세포들 속에 있는 여러 유전자들 중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는 지금 T세포가 암세포에 근접해 간 목적이 뭐예요? 암세포 죽이려고. 우리는 자고 있다니까 나는. 우리는 암세포 죽일 생각도 못해. 왜?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모르니까. 알고 보면요, 우리는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얼마나 바보였습니까? 모든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은 매일매일 자기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뭐 덩어리가 하나 잡혀서 생각해. 아야 암이다. 그럼 암세포. 그러면 암세포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받는다고. 왜 덩어리가 생겼게? 이게 안 되니까,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지도 않고, 또, 몰려가도, 이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켜져야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암세포 쪽을 뿌려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넓적하고 길쭉해지면서 이제 유전자가 켜졌으니까 이 세포가 T세포가 커진 거예요. 이런 것을 T세포가 활성화됐다는 얘기. 이렇게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암세포는 이렇게 안 생겼죠. 그렇죠? 지금 이 암세포는 본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버려. 죽었어.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고 살았어. 여러분 몸에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암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유전자의 생기가 가서 어떻게 다시 켜주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나야 이거는 진짜 암이 치유되는 것이다. 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T세포가 건강해지고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계속 암세포를 죽여주고 옛날에 저처럼 천식이 있었다.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처럼 아토피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질 않아서 생기를 충분히 이 유전자들이 받지 못해서 그래서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예요?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식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가 면역성 질병 저처럼 천식으로 고생 오늘 천식 선수가 한 분 오셨어. 저분은 천식 때문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방법이 없어. 근데 뉴스타트로 천식이 싹 나버리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 생기가 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왜 귀신 고칼노릇이라는 말이, 이 과학자들이, 이거 정말 귀신 고칼노릇이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됐냐면,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놀랍습니다. 이거 보면, 자, 요거 뭐예요? 염색체예요. 네? 염색체. 이 염색체가 이 실뭉치 유전자가 다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할 때는 이 실이 다시 또 풀려요. 쫙 풀립니다. 자, 이거를 이 염색체 한 개를 맨 가운데 있는 염색체 한 개. 근데 우리 인간의 세포에서는 이 염색체가 몇 개가 있냐고 하면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고 이 23개 실뭉치 염색체 상에 약 2만 2천여 종류의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지금 무슨 뭉치란 게 드러날까요? 실뭉치란 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저런 식의. 참, 누가 동영상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실이 다 풀리죠. 그렇죠? 쭉 풀립니다. 이제 요게 유전자야. 실이. 이거를, 이 유전자를, 이 실을 조금씩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진 상태예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생기를 받은 거라고. 네. 생기가 막히면 어떻게? 갑자기 유전자 툭 꺼져 버립니다. 네. 생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전자 모형에는 뭐가 없냐 하면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이런 특수한 단백질인데 이 특수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이 히스톤이 저게 왜 중요하냐면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려면 유전자 뭐가 있어야 돼야 돼? 이 전구가 켜지고 꺼지려면 저기 강당 들어오는 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스위치가 있어야 돼. 유전자도 스위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 히스톤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붙어 있어. 이렇게 스위치. 자, 스위치를 켜고 끌려면은 뭔가가 와서 우리가 저걸 켜려면은 어떻게? 손가락을 켜면 돼. 이 유전자도 손가락이 필요해. 그래서 손가락의 역할을 해서 이 스위치를 꼭 눌러주면 유전자가 켜졌다가도 꺼지고 그다음에 그 물질, 그 손가락 역할을 하는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촥 다시 켜져. 스위치를 눌러주면 다 꺼져버려. 귀신 고칼로리지. 이게 과학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 우리 인간들이 드디어 뭐요? 유전자를 조절해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 큰 소리 떵떵 치다가 귀신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귀신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켜져서 지금 이 유전자, 이 지금 현재 이 켜져 있는 이 유전자는 이 사람의 몸 안에 지금 금방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암세포 생겼으면 암세포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죠. 그러면 지금 암세포가 생겨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암세포가 생기긴 생겼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를 아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누군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누구일까요? 네.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아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의학을 깊이 공부하면 창조,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나타나.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걸.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2만여 종류의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자를 켜주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 줄을 아는 존재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T세포가 가까이 가면 다른 유전자는 그냥 꺼놓고 요 유전자만 뭐예요?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유전자만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아는, 예, 아는 전지전능한 초인간적 존재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귀신 고칼로리시라 그랬지. 자, 그럼 지금 암세포가 생겼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렇게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열심히 생산하게 하고, 그래서 이 물질이 생산이 되어서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다 죽이면, 죽여버리면, 더 이상 이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다시 꺼져야 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분명히 초인간적 존재고, 어느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인지를 다 아는 존재고, 또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이제는 암세포가 다 죽었구나 까지도 뭐요? 아는 존재가 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면서 조절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전지 뭐요? 전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 몸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그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한 존재가 항상 뭐예요? 조절을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더 이상 유전자의 접근을 뭐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접근을 깊이 해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서 이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꺼져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끄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귀신 고칼로리야, 이게. 뭐가 나타났어요? 노란색.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선가부터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지금 날아가는데,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어디를 향하여? 스위치 있는 곳으로. 자,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났어. 그렇죠?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이 히스톤, 스위치 있는 곳으로 다 갑니다. 스위치 다 올라붙죠? 탁 붙으면 유전자가 촥 꺼져버려요. 박수!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역할을, 이 꺼지고 켜지는 조절이 잘 되냐 하면, 박수 칠 때야. 언제 제일 안 되게? 박수 안 칠 때. 제일 안 되면, 이 나무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 걱정, 분노, 증오. 왜 그래요? 그런 상태는 생기를 막는 상태야. 왜 그런 감정들, 그런 뜻을 인간이 품으면 이런 조절이 잘 안 될까? 이 조절력, 생기라는 것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 진선미라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합해지면 뭐가 되니까? 사랑이야.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근데 남의 여자를 사랑하면 또 안 돼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꽃을 하나 봤다. 하, 참 사랑스럽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진실이야.
탐내면 안 돼요. 탐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남의 거를 어떻게 해요? 남의 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 아닌 마음을 내가 너무 많이 품고 있으면 그런 마음, 그런 뜻을 내 마음 속에 너무 많이 품고 있으면 이런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진실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구나. 너무 잘 왔다, 뉴스타트. 이렇게 느낄 때가 가장 이런 조절이 잘 될 때야. 그래서 그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진, 선, 미, 다 이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초자연적, 초인간적, 전지전능한 존재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작용하면은 이런 현상이 가장 끝내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에 폭 빠졌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거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이라도, 심지어는 이런 화초라도, 내가 정성을 들여서 물 주고, 이렇게 손질해주고 하면서, 이쁘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내 마음이 가장 편하잖아. 그럴 때, 이 노란색 물질이 가장 정확하게 눌러야 될 스위치를 탁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니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딱 꺼져버리잖아. 그러다가, 또 한두 시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간에, 그 좌측 하부에 암세포가 생겨서 다 죽였는데, 이번에는, 대장에, 예, 네, 그게 또 암이 생긴 것 같아. 네, 그러면 나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유전자가 켜져야 돼. 켜져가지고 T세포가 그 이제는 간으로 갔던 T세포가 이제는 대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대장으로 T세포가 가서 또 가서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또 탁 켜줘야지. 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건 지금 꺼졌어. 이 꺼진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네, 이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 돼. 자, 봅시다. 자, 대장에 암세포가 또 생겼습니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똑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서 유전자 다 켜지면 여기서 이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대장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고 나면 또 이렇게 다 꺼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마음? 진, 선, 미.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
놀랍잖아요. 네,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몸은 무엇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생기로. 근데 그 생기는 알고 보니 뭐예요? 사랑이야. 생계 본질은 진선비 속에 있는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그 그릇 속에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야 되냐? 그게 진선미,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 사랑을 품고 살 때 유전자가 가장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짜증나고 밉고 막 화가 나 죽겠는데 참아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가 일을 잘 못해. 왜? 생기는 그런 나쁜 감정에 반대되는 감정이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뜻과 증오, 분노는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극도에 달한다. 증오심이 극도에 달한다. 그러면 어때? 극도에 달하면 기절이야. 생기가 못 들어오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겠죠. 여기에 따라서 나의 모든 유전자 상태가 변하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 라는 사실은, 이 발견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1990년, 그때까지도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내 질병이 생기는데 유전자가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모든 질병의 원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 치료밖에 안 한다고 현대의학. 그런데 아직도 이제 유전자는 변하긴 변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귀신 고칼로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밝혀낼 수 있어.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손 떨어버렸어. 이거 우리 기술로는 인간적 기술로는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유전자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게 나타나. 그렇죠. 그렇게 돼. 이래야 우리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안 맡기면 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내 유전자부터도 내 건강 상태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유전자부터가 이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조절을 내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뭐 현대 의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타임 잡지, 타임 잡지는 뭐 주로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런데 이 타임 잡지가 대서 특필을 합니다. 유전자는 변한다. 이게 언제냐면
January 1월 18일 2010년 자 이 1월 18일자 표지에 이 타임지가 이건 정치적 기사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의학 유전자에 대한 것을 특집 기사를 지금 게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why your DNA 당신의 DNA 유전자가 당신의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옛날부터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면 부모가 걸린 똑같은 병을 나도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적이다. 왜? 유전자는 안 변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 그대로 그 유전자대로 나는 같은 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도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유전자로 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지만은 나는 고생 그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렸더라도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돌아가면 걸렸더라도 내가 그 부모님이 준 유전자 때문에 내가 그 병에 같은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 유전자가 다시 회복을 해서 나도 정상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 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이제 이 박수 속에서 살아야 돼. 크,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자, 유전자까지도, 변질되어 있던 유전자까지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질병은 다 누가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주, 제가 이 끝내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 놓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예. 보면 새로운 과학인데 예. 뭐라고 불리는 새로운 과학이냐 하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생겨났다. 자, 여기 보면 에피만 빼면 뭐예요? 제네틱스예요. 제네틱스라 저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않고 그냥 유전자에 관한 학문, 과학. 그 과학을 제네틱스 그러니까 제네틱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전자학이야. 그 유전자학을 배웠어. 그 유전자학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고?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다고. 그래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배운 게 제네틱스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배운 유전자 의학은 결국 선천성 유전자학이에요.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일단 태어났다 하면 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네틱스예요.
그러니까 그 제네틱스를 설명하면 선천성 유전자 학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에피제네틱스는 EPI 이 세 글자가 다시 붙은 이 에피라는 말은 후천성이란 말입니다. 후성. 그래서 천자를 빼고 후천성인데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자 의학은 어떤 의학이냐면 부모로부터 특정 유전자를 변질된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후천적으로도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유전자, 새 유전자 의학을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나타내 보여준다?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이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 그렇죠? 뉴 스타트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선택으로 the choices you make 내가 한 선택이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당신 여러분의 선택으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또는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 이상구의 구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첨단 유전자 의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정식으로 이렇게 타임지까지도 기자가 놀란 거예요. 와, 우리들의 내 자신이 하는 어떤 개인적 선택이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이 genes 그다음에 and those of your kids 당신의 자녀들의 유전자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당신의 자녀는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습니까? 내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태어날 때는 네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을지라도 네가 앞으로 이 자녀를 어떤 식으로 키우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물려준 네 자녀에게 물려준 나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잖아. 이게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건 누가 이제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뉴 스타트 할 거야. 결국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는 뭐요? 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학문이 바로 후성 유전자학을 제가 쉽게 풀어주는 공부예요 지금. 이 후성 유전자학은 지금 최첨단 의학, 제일 앞장서가는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치료보다도 가장 뭐예요? 첨단적으로 앞장서 가는 치료법이 바로 뉴 스타트 치료법이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근데, 못 해주고 있는, 그리고 또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야? 후성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귀신 고칼로리지야. 그러니까, 귀신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뉴스타트로 오시게 됐는지, 이거 참, 참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힘 나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럴 때 유전자가 쑥쑥 회복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뭐, 이거 좋은 거니까 사세, 사 먹으세요.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있으면 저도 뭐, 좀, 요즘 같아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운영비가 나올 테니까. 자, 근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이런 타임지 잡지에서 얘기하는 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면 이 지금 타임지 표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선택만 잘하면 병이 나. 그 말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택은 뭐게? 귀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왜?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귀신이 하게 해라. 그 귀자, 그 귀신의 귀자만 빼라.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네, 신을 선택하라. 아,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배우신 것을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몸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어떻게 주시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나는 모를지라도 암세포가 생겼구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당뇨가 생겼거나 이렇게 하면 즉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줘서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조절해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잘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뭐라 쟤 진짜 시기 이렇게 되면 뭘 하나님의 그 치유 과정이 스탑돼버려.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이 자식,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내 먹은 밥도 소화가 돼, 안 돼? 안 돼, 소화 안 돼요. 유전자가 내 먹은 밥을, 음식을 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위장세포 속에 있는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해주는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소화물질, 쉬운 말로 소화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소화효소. 각종 소화효소를 생산시켜주는 유전자가 내 위장세포에 있어.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몇 프로고 어떤 영양소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
켜준을 줘야 될, 켜줘야 될 유전자의 종류가 달라. 우리는 몰라. 그건 누구만 알아? 그 유전자를 만드신 존재만 알아. 그 존재가 다, 요거 켜고, 요거 켜고. 그래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앉아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예요? 야, 여보, 당신 요리 솜씨가 좋은데? 이러고 맛있게 먹다가 어떻게? 기분이 싹 상하면 맛 씻어요, 안 씻어요? 맛대가리 완전히 떨어지고 밥상 뒤집고 뭐 먹으러 가야 돼? 술이라.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내 몸에 해로운 게 갑자기 땡겨.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내 몸에 이로운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유전자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나쁜 마음을, 화가 났다, 잡쳤다, 기분. 그렇게 되면 내가 해로운, 내 몸에 해로운 음식이 갑자기 땡겨. 그러면서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시켜놓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래야만 내가 좀 후련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만 내가 그런 내 식생활이나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올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술 꺼내야지.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이 탁월한 선택이 선택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은 옛날부터 모든 사람을 다 뉴스타트 가봐라 해도 안 와요. 선택을 안 해.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행 가지 말고 뉴스타트 가자. 다 이렇게 된 분들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야, 그때 동남아 여행 안 가고 설악산 잘 왔지. 예. 이렇게 그 선택을 잘 해야 돼.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강의를 끝나고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참, 이분은 이제 간암이고, 그다음에 간경화. 그래서 간경화 때문에 토혈도 하고, 꼭 같은 병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서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뉴스타트를 다녀가신 어떤 지인이 그냥 이식 수술 하자 그런다고 덜렁 하지 말고 일단 뉴스타트에 일단 갔다가 결정해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경원님 얘기를 해줬죠.
이분도 간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간, 예. 네. 지금 안 하기로 선택한 거야. 네.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에요. 이러한 결정을 내가 자신 있게 하게 되려면 지금 오늘 전혀 제가 설명한 이 설명을 좀 뭐예요? 잘 들어보면 신께 전지전능하신, 그렇죠? 그 생기를 주시는 신께 맡겨볼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탁 맡기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간경화라는 병은 어떻게 생기는 병이고, 이제 그러면서 간,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은 간경화는 끝났다. 간경화 걸려가지고 복수가 찼다 그러면 그거는 2년 넘기기 힘들다 이렇게 배웠어. 그건 뭐 죽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놀랍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 그 노란색 물질 하나도 뭐예요? 정확하게 누군가가 조절하죠. 그래서 그 스위치의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가서 그 스위치를 탁 눌러주면 유전자 탁 켜지고 또 탁 떼주면 켜지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기똥 찬다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니야.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착한 짓 하면 뭐 상 주고 그런 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할 줄 알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 생명 현상을 우리는 내 자신, 그게 나의 생명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해 주시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런 후성 유전자 학까지 발달을 하게 했기 때문에 제 눈에 볼 때는 모든 후성 유전자 의학은 누구 얘기게? 하나님에게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하나님이라 그러기는 싫고, 그러니까 귀신 고칼도시라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뭐예요? 무시당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귀신, 그리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그 회복 이야기, 간증도 아까 그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다 똑같아요. 간, B형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 이래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간 이식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뉴스타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와, 이 놀랍단 말이에요. 간 이식 안 해도 뭐예요? 나을 수 있는 길이 보여, 안 보여? 보여. 누구의 존재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 열심히 했어. 하다 보니까, 쑥 좋아진 거야. 그, 좋아져서, 이제,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은, 그, 자기에게 맞는 간이 나타나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도 네가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냐?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란 걸 한다. 야, 그 참 이상하네. 네가 좋아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 이러고 있는 차에 있던 차에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암센터에서 전화한 거예요. 너한테 맞는 간이 방금 도착했다.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꾸물꾸물 하고 있으니까 3분 지금부터 3분 안에 결정 안 하면 너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3분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너 안 받겠다 그랬어. 그리고 뉴스타트 열심히 해서 간이식 안 하고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제 면역력이 강해지고, 이제 간암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B형 또는 C형 간염을 앓았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피검사를 하면 항체가 없어. 그런데 뉴스타트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체가 생겨버린 거야. 항체가 생겨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간염 바이러스 싹 없어지고, 간염도 나버리고, 간 경화도 싹 없어지고, 간암도 다 나버리고. 지금 이분도 중간 검사를 간단하게 봐보니까, 이게 놀라고, 병원에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 간 이식을 하자 그러면, 이제는 현대의학으로는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간이식하고 이식수술하고 나면 여러분 그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약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야. 이 유전자가 뭐냐고, 이 유전자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여러분, 컴퓨터가 하드 드라이브를 빼가지고 탁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무슨 글자가 쫙 나와요? 0하고 1. 그 0하고 1 가지고 뜻을 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개, 0, 2개. 라 그러면, 1, 0, 0, 1. 또는 0, 0, 1, 1. 0, 1, 0, 1. 1, 0, 1, 0. 이게 다 1, 2개하고 0, 2개로 구성이 됐지만, 이 1과 0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뜻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전자 글자는 내자예요, 내자. 이 내자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요게 따라서 뜻이 결정돼. 요게 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저것도 똑같은 네 가지 물질들이, 우리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보면, 뭐, 이거나 이거나 다 같아요, 안 같아? 뭐, 0두 개하고 1두 개네. 뭐야, 저거?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거를 다 이제는 뭐 했다? 해. 해, 독. 독이란 말은 뭐? 읽었다. 읽었다는 말은 유전자는 글자다.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읽었다면 그 글자인데,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 글자도 저 이 1과 0의 배열을 어떻게 하면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정한 거야. 자기들만 아는 그 문법이 다 있어. 우리는 몰라,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쫙 읽어낸다고. 그거는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문법과 그거를 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돼. 유전자가 글자입니다. 글자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이 세계에서 한글, 훈민정음이 지금 놀라운 글자 다 그러고 있어요. 그 누가, 그 우연히 발생했어요? 훈민정음이, 한글이? 아니잖아.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한글만큼 우수한 글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UN에서 뭐, 적어도, 한 10개국에서는 한국말을 공용어로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일본의 MZ세대들이 뭐예요? 일본 글자는 간단한 것 같아도 복잡합니다. 히라카다, 가나카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글 같이 탁 조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떤 일본 애들이 초등학생,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명찰을 타는데 한글로 써가 자기 이름들을 한글로 써가지고 있잖아요. 히데키 마사오, 이래서 하면서. 그걸 한글로 써서 문필 달고 댕겨. 자기 가방에도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가지고 붙이고 댕겨. 지금, 일본 정부가 골치래요, 지금. 자,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과학자들이 드디어 해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창조된 것이지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글자로서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슨 뜻이 유전자에 가장 도움이 될까? 진선미, 사랑. 그 뜻을 내가 품었을 때, 내 유전자가, 내 유전자의 그 문장이 그 뜻대로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참, 이 뉴 스타트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쩌다가 내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맨날 예수 믿는 애들을 그렇게 골탕 먹이고 그러던 놈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폭 빠져가지고, 내 의학, 의사라는 직업마저도 어떻게, 포기했어요. 누가 의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의사 맞죠.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의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포기 잘했다. 그때 포기 안 했으면 요새 뭐 사직서 내고 자고. 참.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도 여러분이 하신 선택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섭리로 이 놀라운 선택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살살 밀어줘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선택이 이 선택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라는 의사를 만나서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시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부디 꼭 성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정말. 이상구 박사하고 고친 거, 이상구 박사는 여기서 구라치는 것밖에 없어. 아시겠죠? 설명해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뭐, 여러분 세포에 들어가서 뭐, 노란색 물질 이거 다 갖다 붙이고 떼고 하다가 보면, 저는 금방 죽어버릴 거예요, 바빠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꼭 완전히 회복시켜서 놀라운 천국의 치유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